우리는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 책인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지켜야 될 이 제의적인 규칙을 이렇게 기록한 글이라면 이 민수기는 자기 영역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전투적인 태세라고 이렇게 전투적인 것을 기록한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을 짓고 이제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이제 중심으로 열두 지파 중에 20세 이상 되는 남자를 계수하여서 군대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런 성막을 보호하면서 가는 그런 전투태세를 갖추게 하셨죠. 민수기는 1장서부터 10장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헌신하고 또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그 준비시키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체제는 신정국가로 신정국가로 이제 세워진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와 같이 이렇게 왕국 정치나 시민 정치가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삶,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죠. 민수기의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구약의 광야 교회라고 칭합니다. 민수기는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이제 민수기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실패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지침서가 이 민수기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48절서부터 81절까지가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여섯 지파가 똑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지파씩 드리게 되는데 48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또 54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또 60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66절에 보면 단 지파가, 72절에 보면 아셀 지파가, 이제 마지막으로 78절에 납달리 지파인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도표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도표를 보게 되면 12일 동안 이제 매일 족장 한 사람씩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 순서가 동편에 있는 유다 족속으로부터 남편의 르우벤 지파 이렇게서부터 오늘은 이제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북쪽에 있는 납달리 지파까지 이렇게 열두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긴 내용을 12절서부터 83절까지 한 지파가 여섯 절을 이렇게 이용해가면서 지루하게 느낄 정도로 똑같이 이렇게 길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길게 사용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을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한 그 족장들과 백성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지도자이시며 인도자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두 지파가 사장과 형편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이렇게 헌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했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함이 그들에게 최상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 어떤 물질이 필요해서 드리거나 뭐 재정이 필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헌물을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예배의 행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지루하게 적으신 그 귀절 중에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헌물은 예배의 한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도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고의 것, 나의 삶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0번제를 세 번째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맥락에서 내가 매일매일 나의 정성과 사랑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렇게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이 17일째인데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성도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84절부터 88절까지는 그들이 드린 예물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는 땅에서 아무런 기업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온 지파가 정말 하나님께 최상의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드린 때가 기록되어 있는데 84절 보면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이 같은 내용이 1절, 10절, 84절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제단이 제단에 기름을 바른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두 지파가 헌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보면 민수기가 시작한 때가 2년 2월 1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물을 드린 때를 보면 출애굽기 40장 1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그 성막이 세워지는데 관유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성물에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에서 민수기 1장까지는 한 달이라는 그런 기간 안에 열두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광야 여정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고 또 성막 이동에 관한 일을 기술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것부터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열두 지파의 헌물 예식이 끝난 후에 8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89절은 제가 이따가 한 귀절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두 주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보면 38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것은 아마도 요한이 그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함이라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요한이 자기가 한 얘기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쭤보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 이름으로 쫓지 못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따르지 않는 어떤 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자 요한은 그를 이제 예수님의 열두 제자 된 그 특권을 가지고 제지시킨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39절과 40절에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그 상급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열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협하고도 배타적인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가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 많은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이 특권의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독선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지켜져야 하죠. 공동체 안에서 어떤 독선 그 특권 의식이 있게 되면 그 특권 의식이 지나치게 되면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협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대접할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42절의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들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 공동체에서 믿음이 아직 연약하거나 미숙한 신앙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한다는 말은 덫을 놓는다, 죄에 빠뜨리다 이런 의미로 나약하고 미숙한 그런 신앙인을 유혹하거나 배척하거나 또 상처를 받게 해서 낙심케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연자 맷돌을 구멍에 달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연자 맷돌 구멍 속에 목을 이렇게 끼우고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수리아나 헬라 또 로마의 사형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를 죽인 원수나 공공의 그 안녕을 파괴한 자들을 위해서 한 그런 사형법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면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한 그런 일이 따른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43절과 47절까지는 이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는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손이나 발이나 눈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지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너무나 장애인으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죄를 짓게 되면 잘라버리라, 뽑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체를 가지고 짓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죄는 우리 영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영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영적 수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사복음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세요. 이것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을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그 생각들 고정관념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48절을 보면 죄로 인하여 가게 되는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종파나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사랑의 주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죄의 결과로 죽은 후에 가는 곳은 지옥이다. 이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서 사람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짓는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돌이키지 않을 때 영원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도 범죄함으로 회개치 않아서 지옥에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고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소금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도 항상 들어갔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서로 화목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은 9장에 말씀하신 것의 결론일 수도 있죠. 33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서로 싸워요. 누가 높으냐 하면서 이렇게 다툼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싸우지 말고 남을 포용하고 세상에 대해서 소금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형제 간에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제자들이 서로 논쟁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 그것이 큰 장애가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변화하지 않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그런 노력이 무용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세상 가운데 실천하여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묵상할 한 말씀은 민수기 7장 8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세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이제 열두 제자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모세가 이제 성소로 들어갔더니 모세가 들어가서 모세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쁘면 누구를 볼 때 팍 말을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성막은 그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에 따라서 지어진 것이다 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주신 목적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또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또 죄인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또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고 또 성경에는 성막에 대한 다른 이름들이 열 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고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성막의 그 의미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말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 이게 증거막으로 미식한이라고 하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은 회막으로 또 오헬 모헤트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증거막이라는 말을 미식한 하센드트라고 하고 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신성의 모든 것을 보유하고 계시다. 성소, 미크라시 이렇게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믿는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열납하신다는 걸 말씀하여 주시고 이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소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보면 성막 안의 지성소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제 지성소 앞에 언약궤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갈 때 기뻐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해외 인카운터에 이제 성령 집회를 할 때 그들 이렇게
성령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 초기에 하나님이 저를 많이 훈련시키셨고 또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인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1980년도 한국에서는 엄청난 기도의 부흥이 있었고 기도원마다 이 기도의 인파가 넘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이렇게 숙소로 가는데 어떤 분들이 서 있는데 꼭 화장실 같은 조그만 문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앞에 이렇게 줄을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 하는 데냐고 물어봤더니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순서를 기다리려고 거기 서서 기다리다가 이제 제 순서가 돼서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 방에는 불도 없는 그런 방이었어요. 이제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귀에 쉑쉑 하는 이 바람의 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도 없고 혼자 있는데 무서운지 꼭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내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 죄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에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그분이 이제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기도 속에 절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 그분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용서한다고 정말 이 목소리가 다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이제 기도를 다 한 것 같아서 이제 그 골방에서 나와서 이제 달빛이 고요한 그 길을 숙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내 배에서 이 기쁨이 넘치는데요. 그때 한참 그 유행했던 그 복음성가가 있었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그리고 2절에는 내게 샘솟는 기쁨 이 찬양이 굉장히 즐겨 불렀거든요. 그 찬양이 저에게 체험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맥혀 있을 때 또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막혀있을 때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새벽 예배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즘에 저는 이제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 중에 여쭤봐요. 그러면 여쭙고 이제 삶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영적 안테나를 하나님께 교정시켜 놓는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여쭤보는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구약 말씀과 이 신약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합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냐 하면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제목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개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 사람 앞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구별하고 판단하고 어린아이처럼 취급하고 또 내가 있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남을 주장하고 또 남을 실족해 한 거 내가 눈으로 또 발로 이렇게 지었던 모든 죄를 오늘 낱낱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회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그 소원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기도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위하여 정말 그 하늘에 있는 모형을 따라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또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헌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의 헌물이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는 너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는 곧 주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내 다시 있는 곳에 나 있기 원하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그곳에 뜻하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을 때 자기를 볼 수 있도록 계속 그 훈련을 시켜주신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바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천번제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자신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바로 이 제자들이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귀신 쫓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 우리 편 아닌데 왜 귀신을 쫓느냐,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냐, 주님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포용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도에서든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 교단이 아니라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임을 확인한다면 누가 선교를 해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아니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정말 예수 믿는 모든 기독교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우리는 함께 선교를 감당해 가야 된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넓혀져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역해 갈 때 걸림돌이 되어지는 부분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자꾸 실족해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나 이 부주의한 언행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작은 소자라도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다. 그만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얼마나 귀한데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들 자신들이 더욱더 덕을 세우고 그렇게 절제된 삶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천번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귀한 사역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일천번제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참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될 때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바른 삶이 될 수 있겠사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모든 걸림돌들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자신의 고집도, 내 자신의 자, 교만,
모든 잘못된 습관들이 주님의 은혜로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뜻대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정말 예수가 나타나는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시오.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오.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오. 세계 선교 마무리에 많은 동역자들, 동역하는 교회 또 함께하는 귀한 사역들이 계속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축복하사 제한 없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천번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느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느니 암세포 없어 질지어다. 종양 없어 져라.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불치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평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위대한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교회 창립 부흥성에 위해서 또 강사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일천번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